괴물 들어왔나 본데? 애기 소리가 나지? 오 마이 갓! 오 마이! 오 마이! 오이야, 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예요. 이번에 레지던트 이블, 아 레지던트 이블이 아니고 레지던트 매스커 주거지 학살 나이트2가 이번에 업데이트 되었다고 해요. 근데 왜 이렇게 경찰이 와있지 여기? 아 뭔가 리포트가 실종되었대. 리포터가 기자가 실종됐나봐. 오마이갓이네. 경찰이 왔네요. 혼자 해볼까요? 해가 떴다. 나의 주거지에 해가 떴어. 이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있나? 아, 안도의 한숨을 쉬어본다. 이제 난 살았나? 이제 학교에 갈수 있겠지? 어? 근데 밖에 뭔 소리가 나는데? 어? 뭔가 편지가 왔네? 읽어볼까? 로케이션, 팩토리? 공장? 16시? 4시? 오후 4시인가 봐요? 편지를 받고 지금 공장에 왔어요? 공장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무슨 일이지, 공장에? 보이스메일을 경청하래요? 안 들어가지는데? 여기요? 보이스메일을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요? 듣고 싶은데요? 일로 가는 게 아닌가? 문을 마우스로 클릭을 해야 됐어. 보이스메일? This is an automated message. We would like to extend a welcome to you for joining the night shift. We understand that this may be unexpected. Due to recent incidents, there has been a shortage of personnel, and your presence is crucial to maintaining operations during this time. Your dedication to the factory operations is greatly appreciated. Your main task is to keep the factory safe from any intruders until the morning crew starts their usual shift. Multiple tools are accessible and details are available on the employee guide. If you have any concerns or questions, please do not hesitate to speak with your supervisor. Please remember to stay safe, follow safety guidelines, and work as a team. Thank you, and have a safe and productive night shift. 딜리버리? 이거를 수리하라 그러고 이제 아이템이고요. 또 드론도 있네? 뭔가 드론으로 나한테 뭔가 보급품을 주나 본데 밝게 빛나게 해야 되고 괴물이 들어오나 본데? 뭐 이쪽에? 컴퓨터 검은 물체에서 멀리 떨어지래. 그리고 뭔가 송신탑도 있네요. 라디오 좌회선으로 뭔가 공격을 할수 있나 봐. 바닥에 떨어진 건 쳐다보지 말래. 이 검은 먹물을. 뭔가 문이 두 개인데? 뭐야? 어? 두 군데서, 이쪽에 뭔가 밸브가 있는데? 뭐지? 땡겨요? 왓챠우다오. 다른 사람 작업할 때 조심하세요. 사무실인가 봐. 공장이니까.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은데? 구급키트도 있어요? 구급키트는 내가 데미지를 받았을 때 구급키트로 피를 채우나? 아니면 여러 명이서 했을 때한 명이 넘어졌을 때 생존시키는 건가? 시계도 있네? 뭐지? 아이템? 아이템 사는 데야? 30달러? CCTV도 있고요. 이건 뭐지? 딜리버리 해주네? 배달? 리설 컴퍼니 스타일? 리설 컴퍼니가 요즘에 인기를 많이 얻어서 요즘에 조금 인기가 줄어들긴 했지만, 오 마이, 이게 라디오 스테이션인가 보다. 라디오 스테이션. 바깥에 나가면 3인칭으로 바뀌네요? 신기하네. 리설 컴퍼니 스타일로 게임들이 많이 참고해서 신작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왼쪽 파워, 오른쪽 스토리지. 파워 먼저 가볼까? 벌써 두 칸이나 달았는데? 아, 이거 뭔가 보조 배터리가 필요한데? 배터리부터 신청할 걸 그랬나 보다. 배터리가 많이 부족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오른쪽이? 캐논이요. 누구니? 집에 가고 싶었니? 아, 무서웠어.
안 죽어,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안 죽어. 배러리가 여기 있네요. 파워 배러리를 설치를 해볼까? 또 체력이, 오 마이 갓. 딱 맞게 떨어지네. 충전. 모든 무선기기는, 전자기기는 배러리가 아주 좋아야 돼. 배러리가 오래 가면 좋은 거야. 이건 뭐지? 오 마이 갓. 뭐야? 천둥으로 인해서 라디오 타워가 고장이 났대. 수리하기 전까지 라디오를 사용할 수 없대. 라디오 뭐쓸일 있나? 홍진탑 수리하러 가야 되나? 오 마이. 어두워. 고장났네. 느낌표 떴네요. 어어. 올라가. 비가 많이 내리네. 위에 뭐 있는 거 아니야? 뭔가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노란 거구나. 수리해야 돼? 오. 어떻게 수리하면 될까요? 아, 뜨거워! 어이! 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 전기를 내리고 해야 되나? 뭐야, 이게! 유다이야? 전기 맞아서 사망할 줄이야? 전기를 끄고 라디오 스테이션을 갔어야 되나 본데요. 여기 뭔가 키카드가 필요한 방이네? 안 열려. 이 키카드 되면 뭔가 좀 좋은 아이템을 주려나? 여기도 뭐 이런 게 있고요. 뭔가 맞춰주면 되는 건가? 역시나 1탄처럼 이런 스타일류의 게임은 해보지 않고 그냥 들이댔다가는 죽기 바쁘더라고요. 레이저?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 저 좌회전으로 괴물을 쫓아낼 수 있다 그랬으니까. 자, 전기 나왔어요. 스패너를 들고 파워를 내려야 되나? 스패너로? 엉! 안 되는디? 지금 위에가 지금 까박거리죠, 위에? 됐다. 됐나? 어우. 뭐지? 주간 건너뛰기? 오. 바로 밤으로 넘어가네? 밤 12시 됐어요, 바로? 아, 이게 주간 건너뛰기라는 게 있구나. 와,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네? 와, 이거 하나만 켜놔도 되게 밝다. 종쳤어. 오. 무서워. 어떻게. 파워는 잘 있나? 파워 잘 있는데? 라디오 탑 고정. 유전 캔디 소리 났는데? 괴물 들어왔나 본데? 애기 소리가 나지? 일로 오나? 오 마이 갓! 오 마이! 오 마이! 자, 요거 자외선 요거 에너지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 박스 있네. 왔다 왔다 왔다. 아이템 박스. 아, 들어왔어, 들어왔어. 이거예요, 이거. 아까 이거 있었으면 막았을 텐데. 근데 저거를 자주 구입을 해야겠는데, 그러면? 근데 자주 보내는 것 같진 않거든요? 지금 15달러밖에 없어. 그러면 이거밖에 못 사네, 그죠? 총 애수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 자, 전기 나갔어요. 빨리 가야지. 오후 6시인데 왜 이렇게 어두워? 산이라서 그런가? 지금 두 번째가 지금 불이 나거든? 됐죠? 내려 가야지. 번개 칠수 있으니까. 아까 너무 높이 올라있지 말라 그랬거든? 오후 7시. 근데 아까 걔가 유리창을 깨고 나온 들어온 소리가 났었는데 출입구로 들어왔단 말이죠? 일로? 일로 들어왔단 말이야? 뭔가 막는 거 없나?
1탄에서 막 문을 막았잖아, 못 들어오게 판자로. 두 번째 나이트는 없나봐요. 너무 어두운데? 이거 좀 해볼까? 오, 메인홀이 엄청 밝다. 여기 올레이디인가봐. 광량이 아주 좋아요. 오긴 왔네. 아이고, 아이템 먹었다 모르고. 아, 모르고 아이템 먹었어. 뭐지 이건? 자물쇠인가? 아, 아까 그 방 열 수 있는, 아, 문 잠그는 거구나 이게. 아까 누군가 들어, 아까 들어왔었잖아. 그래서, 아, 때리는데? 뭐야, 때리는, 자물쇠로 때리는 거야? 어? 아, 들어왔다. 아, 잠갔다, 잠갔다. 아. 아! 오 마이. 그냥 쏴도 죽는데? 미스난 건가? 아, 드론으로 배달해주는 거야. 와, 배달 왔다. 왜요? 아까 이게 왜 아, 나가다 말았지? 아. 아, 뭔가 팍 할 때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구나. 어, 사라졌어. 오마이. 화면 세 번 쓰면 사라지나 봐. 아, 나 무한제인 줄? 망했다. 이번 판도 망했다. 아, 무한제 아니었어. 한 세 번 쓸 수 있네, 세 번. 아, 이거는 비싸서 이제 안 된대. 어, 이거 없이 깨야 된다고? 들어가 있으면 되지, 참. 들어가 있으면 될걸. 숨 참는 거. 괴물 옆에 있을 때 숨을 좀 참아야지 괴물이 내가 안에 들어있다는 거를 모를 거예요, 그죠? 어? 뭐야 이거 아이템은? 배지 획득했는데? 운이 좋은 배달? 뭐지? 뭐지 이거? 써볼까? 어? 어? 뭔 거야? 때린 거야? 아, 이것도 몇 번 쓰면 또 사라지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문에다가 쓰는 건가? 난 분명히 배달을 했는데? 응? 어이? 삐? 어? 때리는 건가? 자기 동족이라고 의식해서 날 공격 안 하는 거 아니야? 저기? 저기? 배터리도 좀 아껴 써야 되거든? 아, 들어왔다. 갖고는 못 들어가나? 갖고 들어갈 수 있나? 좀 뭔가 꽉 찬 느낌이긴 하지만. 오. 마이 갓. 아, 숨. 아, 뭐야. 의미 없잖아, 이러면. 숨 막혀 죽든가, 괴물한테 잡혀 죽든가, 둘 중에 하나네, 이렇게 되면. 아, 여기 천장도 조심해야 되는구나. 뭔가 천장이 뚫려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르면 이 소리 쪽으로 애가 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일로 올 때 일로 와서 여기서 뭔가 보이나? 이게 아마 이쪽이랑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보이지 않는 유리글라스가 있나? 독특한 스타일이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여기가 보이고 여기선 저기가 안 보이는 거죠, 지금? 이렇게 가면? 그죠? 이 원리인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거지, 지나가는 게. 그럴 때 맞춰서 이걸 누르는 건가 봐. 근데 이걸 쓸 때마다 전기가 금방금방 단다는 거지, 좋게. 금방 들어왔죠, 벌써? 너무 어두워서 정말 안 보인다. 아, 너무 후레쉬에 압박을 주는데? 진짜 제발 눈 좀 안 가렸으면 좋겠어. 돈이 이제 올라갔으려나? 볼까요?
머니가 올라갔을까? 머니가 올라갔을까 볼까요? 25달러. 어, 올라갔네. 이거 한번 사볼까 이번에? 와, 돈 벌기 쉽다. 밸브만 좀 만지면 돈이 벌리네. 와, 이거 완전 좋은 직업인데? 밸브만 만졌을 뿐인데 돈이 벌려. 완전 꿀이야. 와, 이번엔 자물쇠 말고 뭔가 레이저빔까지 생겼는데, 아, 이거 뭔가 바닥에 깔아가지고 왔을 때 삐 소리 나게 하는 그런 건가 보다. 그러면 여기다 깔아볼까? 됐다. 오, 오, 이거 많이 필요하겠는데? 위치를 알 수 있잖아, 그 괴물이 들어왔을 때. 오, 이거 많이 해야겠네. 그래서 저거를 왼쪽 오른쪽에다 깔아놓으면 왼쪽으로 갔을 때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 갔을 때 왼쪽으로 가면 되잖아. 괴물이 따라오는 것 때문에 문제거든? 라디오는 유인하는 것 같고. 아, 요거 여러 명서 와가지고 이거 잘 해가지고 아이템을 좀 센스있게 발목 레이저만 이렇게 사가지고 소리 듣고 플레이를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은 느낌? 자, 12시 됐어요 벌써. 자, 이거 또 구입할 수 있죠? 어, 딱 두 개밖에 못 설치하겠는데? 왼쪽 오른쪽? 여기는 모르겠다 그러면. 각 문마다 해놓으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라디오로 어그로 끄는 건 맞는데 라디오를 꼭 고쳐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와, 아무것도 안 보여. 불 끄면. 자, 레이저. 됐다. 오, 굿. 아, 왜 써? 뭔가 보였어. 뭔가 들어왔는데? 아, 뭔가 들어왔어. 어, 삐 소리 났다. 오 마이 갓. 이거 뮤지션 깬 소리도 안 났는데?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소리가 전혀 안 들려. 싶어. 빨리 돈 벌어서 한 곳만 더 해놓으면 뱅글뱅글 돌면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거 아웃 오브 스톡 끝났구나. 세 개면 끝나네. 품절 품절. 오 마이. 위에 뭐 천장에 눈이 보이는데? 오 마, 좋은 좋은. 천장이 눈에 보여? 뭔가 있어? 위에? 어, 들어온 검은색 뭔가가 있는데? 아와와와와와와. 아우. 아우. 띡 소리 났다. 뒤에 온다.
뭔가 기름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따라온다. 기름 조심. 많이 소리 듣고 오겠다. 왔어. 계속 도는 거야 나랑 지금. 술래잡기 하는 거야 완전. 강강술래. 3시? 안 온다? 안 온다? 위창 깨진 소리 들려야 되는데? 위에가 깨진 부분이 있는데 천장이 거기서 튀어나오는 것 같거든? 쨍그랑 거리면서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쪽으로 돌 수 있단 말이야? 이러다. 오케이. 따라서. 뒤. 아우! 몇 시? 4시? 이런 식으로 피를 좀 채워야겠다. 오케이. 4시? 돈 필요 없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 같거든? 이런 진흙에서? 뭐지? 깨진, 유리창 깨진 소리 들어야 돼요? 수도 있어. 아, 이리 왔다. 오케이. 굿. 빨리. 오케이, 5시. 뼈왕인데? 소리. 어, 좋네.
있어,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오, 나이스 클리어.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타워를 할 필요도 없고 뭐 저 전기로 잡을 필요도 없이 발목으로만 뱅글뱅글 돌아서 클리어할 수 있다는 거. 아, 저 괴물이 태어나는 게 문엔 근처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천장 뚫린 데서 나오기 때문에 그냥 큰 홀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야 하고 그냥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돌아다녀야 돼. 그 천장 뚫리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가. 그리고 이게 지하에서 나온 이런 괴물 때문에 한 곳에 오래 있을 수도 없어요. 조심히 탈출을 했나 주인공이? 근데 괴물이 또 나왔는데? 이제 나이트 3로 이어지겠지? 자, 살아남은 밤 2. 자, 살아남아서 끝났어. 오케이, 좋아요. 레지던스 마스큐얼.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떻게 클리어했을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빛으로도 쫓아내고 레이저 광선으로도 쏘고 라디오 탑도 고치고 막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로지 그냥 발목 레이저로만 빙빙 돌면서 클리어했습니다. 블레이드 위버 할 거예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뭐 이봐?